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타국에 살면서도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동포가 있습니다. 이 동포는 태권도 무도인이면서 제자들에게 태권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가르치고 있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고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을 먼저 잠깐 보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의 세월, 국가 공무원의 삶을 마치고 제2의 삶을 시작한 우상길 회장.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알리고 제대로 된 역사를 미국에 알린다는 신념으로 한미 문화체육 교류협회를 만들었는데, 아들이 태권도를 전공하고 미국에서 태권도로 독도를 알리고 있는 만큼 부자간의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을 빛내고 싶고,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를 외국에서 자라는 교포들과 외국인들에게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만큼 준비할 일도 해야 할 일도 많다고. 아들과 함께 부전자전 나라와 지역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하고자 하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얀문화교류재단의 우찬희 이사장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영상을 봤는데요. 참 많은 이곳에 많은 제자들하고 같이 한국에 갔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안내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상길 회장은 어느 분이신가요? 예,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미얀 그 문화교류재단의 회장은 아버지가 한국에서 하시고 예. 아들은 미국에서 이사장을 하시고 예. 훌륭한 그 부전자전이시네요. 조국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신 예. 것이. 그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그 공무원 40년을 하셨고요. 네. 일을 하셨고 이제 정년퇴임 하셔갖고 이제 전적으로 저희 재단을 밀어주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서울시 시의회 의원으로 또 출마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아직 결과가 안 났기 네. 때문에 제가 예. 그거는 좋은 결과 말씀을 안 있으시기 드렸습니다. 예, 바라고요. 그럼 감사합니다. 지금 회장은 다른 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뭐 박기찬? 박희찬 회장입니다. 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지금 한국의 이제 서울시 유도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용인대학교 동문회 그 또 회장도 회장을 하시고요. 계십니다. 예. 이 지난번에 그 갔을 때 어디를 방문을 많이 했었나요? 우선 첫 번째 저희 목표가 한국 역사 알리기니까 독도를 먼저 갔었고요. 네. 예, 그리고 독도 갔다 오면 강릉에 오죽헌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도 이제 한국의 역사를 좀 알려주고 아이들한테 좀 오죽헌도 들렸다가 또 음식 그 예를 들어 뭐그 산낙지 이런 거 한식. 한식 예 이런 것도 아이들 되게 잘 좋아합니다. 먹던가요? 아 좋아합니다. 매운 것도 좋아하고 예 왜냐면 지금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 여러 그 나라 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다 음식을 다그 알리는 특히 외국 것도 좋아. 학생들은 그 케이팝을 좋아하지 않던가요? 예, 지금 아이들 데리고 한국 갔을 때 이제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은 이제 방탄소년단, 뭐 싸이, 그리고 뭐 빅뱅, 뭐 여러 트와이스, 여러 가지 저도 잘 모르는 이제 가수들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미국 요즘 학생들이. 그 외국 학생들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예, 다, 음식도 예, 좋아하고, 맞습니다. 또 노래도 좋아하고, 한국의 문화도 좋아하고. 예. 아마 그런 것이 우리 미한 그 문화교류재단 같은 이런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찬희 이사장 같은 분들이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들이 반응이 어떤가요? 한국을 보면서. 한국을 많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네. 예, 왜냐면 이제 태권도라는 그 정신적인 정신 교육과 예절을 배움으로써 이제 아시아의 문화를 알고자 한국에 가서 이제 제가 할 일은 이제 그 한국의 역사를 그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한국 있습니다. 가면은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 가난한 나라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얼마나 잘 살을까 하고 궁금해했는데, 그리고 미국의 교과서라든가 이런 곳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상을
크게 부각돼서 제대로 설명된 그런 교과서라든가 서적들이 많지 않거든요. 예,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네네. 근데 눈으로 가서 보니까 아마 그 입이 떡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우선 8살 아이부터 72세 할아버지, 할아버님까지 저희 도장 학생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분들이 이제 한국의 역사를 독도를 방문하고 이제 방문한 학생들이 8살짜리도 가고. 예. 그럼 72세 어르신들도 가고 할아버지. 예. 우리가 흔히 예, 말하는 예, 예. 72세를 좀 할아버지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요즘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함께 가서 예. 한국 그렇게 다 관람하고 그랬고 예, 예. 방문하고 예. 여기저기 참관하고. 예, 맞습니다. 그 남대문 시장도 뭐 갔던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중간에 이제 그 대한민국의 이제 번화한 명동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명동 이제 그 국보 1호 남대문. 네. 예. 남대문 숭례문. 예, 숭례문 네. 한번 이제 그것도 알려 주고자 한번 방문했고 남대문에 있는 그 전통시장, 네. 예, 그것도 한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시장도 투어를 했고요. 예, 되게 좋아했습니다. 다들 좋아하고 활발하죠. 예. 한국의 역사 예. 이렇게 분위기가 맞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독도까지 갔습니까? 네네네. 오, 그래요. 작년에는 이제 배 타고 출발했다가 15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 풍향 때문에. 아, 기후 예, 때문에. 예예. 예. 그래서 작년에는 배에 있는 사진도 있지만은 네. 이제 오죽헌을 방문했던 네. 것도 그 앞에까지만 갔었고. 예예. 예. 출발하다가 돌아와서. 그 전에는 갔었고요. 네예. 네. 예, 아버님께서 이제 한미 문화재단으로 3월 달에 뭐 저희가 가기 전에 이제 답사라고 하잖아요. 네. 먼저 다녀오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 그동안에 이제 그 여러 차례 했는데 이런 그 태권도의 제자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런 미얀문화교류재단을 만들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됐나요? 해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태권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한민국과 일본은 지금 독도를 하나를 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라고 예, 서로가 예, 네.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 있는 가라데 도장은 예, 독도 다케시마로죠. 그러니까 네. 다케시마를 홍보하고 있고 이제 한국 도장에서는 아직 그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뭐 옆에 그 태권도 도장이 있고 우리 예. 그 우찬이 이사장께서 하는 태권도 도장이 있고 네. 그 옆에 가라데 예, 도장 3마일 정도 올라가면 네. 예, 가라데 도장에서 다케시마 홍보를 하는 것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네네. 이런 미얀 그 문화교류재단을 만들어서 네네. 실질적으로 이게 누구네 땅인가라는 네네. 것을 역사적으로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해 되겠다. 네네. 뭐 이런 생각에서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우방 국가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제 짧은 생각이겠지만은 미국 시민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를 안다면 일본이 지금 현재 망각하고 있는 것을 미국 시민들이 아니다 할 수 있게 그걸 직접 가서 그 알려주고자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게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죠? 이제 올해로 이제 5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2015년에 시작이 된 거로 예, 제가 15, 보는데. 16, 17. 그렇죠? 예, 예. 그렇죠. 2015 그럼 4차까지 지금 했네요. 예, 예. 4차 했습니다. 4차까지 했고 5차는 이제 올해 시작을 하네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언제 갑니까? 우선 그 학생들 투어 일정은 7월 5일부터 20일까지 그 우선 독도 방문과 이제 그 음식 문화 네. 그리고 K-pop 그리고 저희가 제일 잘하는 태권도 시합이 세계 문화 엑스포라는 시합이 있습니다. 네. 예. 태권도 대회 겸 점사해서 또 예, 예. 보니까 더 좋네요. 예, 학생들은 태권도 대회도 참가하고 예.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또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예. 우리의 태권도의 그 정신 또 예, 예. 역사적인 바탕도 함께 가르쳐줘서 좋게 되고 예, 맞습니다. 참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사실상은 뭐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모든 걸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태권도를 통해서
독도뿐만이 아니라 위안부의 실상 문제도 또 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알리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먹자골목 축제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 재단에서 예, 독도 그 서명 운동, 대한민국 서명 네. 운동을 했었는데 585명 분께서 대한민국 땅이나 서명을 해줬습니다. 예. 네. 근데 그 독도 서명 운동하는 이 문구는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네. 한국에 갔다 온 미국 아이가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그 시민들에게 너가 느끼기에 그 뉴욕 시민들께서 느끼기에 이게 한국 땅이면은 그 서명을 해주시고 아니다 그 일본 땅이라 느끼신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라는 문구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585명을 이제 한국에 가서 저 이동석 국회의원 이제 그분이 태권도 구단이십니다. 그렇죠. 예, 태권도 무도인이면서 국회 예, 활동을 예, 하시죠. 예, 그분께 이제 저희 미국 시민들이 서명운동 하신 거를 이제 전달했습니다. 예.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의 아름다운 예의 범절 정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잘못된 역사 왜곡도 바로 잡아주게 되고 예, 예. 또 올바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예, 예. 그런 활동도 벌이게 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위안부 예. 문제도 또 참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매년 1차, 2차, 3차, 4차 매년 이제 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 네. 저희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고 그 소녀상 뒤에는 항상 소녀상이 철거될까 봐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통해 알리기까지도 하고 예. 그야말로 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역사적인 문제, 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예. 태권도 무도인이 이런 한미 미한 교류문화재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예.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참 존경을 표하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찬희 이사장의 그런 정신에 대해서 또 깊은 또 좀 예. 아마 박수를 동포들이 많이 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이러한 활동을 하는 우찬희 이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물론 태권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만은 실례하지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42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젊어 보이는데 아, 감사합니다. 생각이 맑아서 더 젊어 보이는 것 예, 같아요. 적은 나이는 감사합니다. 아닌데요. 예. 몇 년도에 미국에 왔어요? 저는 2005년도에 왔습니다. 2005년도. 예예. 얼마 되진 않았는데 오자마자 네. 태권도 도장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 사범 생활을 4년 했었고요. 그 제 그 후에 이제 도장을 개인 도장을 오픈해서 예, 지금 9년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9년 차. 우리 이찬희 이사 우찬희 이사장처럼. 그 태권도를 하시는 많은 한국 분들이 남달리 조국에 대한 사랑이 깊은 것 같아요. 예, 저 마음처럼 많은 사랑을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태권도는 몇 살부터 했어요? 아, 저는 6살 때부터 이제 태권도를 접하기 시작해서 네. 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수를 시작했고 네. 예,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모든 게 다 태권도였군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몇 단입니까? 아, 지금 현재 7단입니다. 7단. 예. 7단이면은 뭐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따로 그리고 합기도도 또 예, 했죠? 따로 이제 합기도 4단이고요. 총 11단이네요. 예, 또 운이 좋아서 또 군대 생활을 또 좋은 데서 했습니다. 예, 청와대 경호실에서. 예, 예, 예. 네. 그래서 군대 생활을 그 병장으로 만기 네. 예, 복무했었고요. 예. 또 그런 태권도인으로서 무도인으로서 또 훌륭한 정신을 갖게 된 것이 한양대학교 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또 예. 대학원에서는 교육학과를 또 공부를 하셨던 예, 것 같아요. 예, 체육교육을 공부하고 이제 체육 선생님을 되고자 예, 그 목표가 있었죠. 예. 참 이렇게 모습을 봐도 참 바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또 활발한 태권도를 미국인들한테 많이 가르치고 했는데 미국 여자 태권도 팀 또 코치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때 좀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많은 그 선배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갖고요 2011년도에 있는 유니버시아드 중국에 있었습니다 네. 예 거기에 그 여자 팀 단장 겸
이제 코치로 이제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태권도를 잘해서도 그렇게 했지만은 아마 훌륭한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주변에서 추천을 할 수 있었고 예. 또 코치와 단장으로서도 활동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예. 뭐 소개 자랑을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보면은 뭐 그 전국 대회에서도 한국에서도 금메달도 많이 따고 또 아시아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뭐 이런 국제 심판으로서도 또 라이선스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2011년도에 예, 그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하는 예, 국제 심판 교육을 수료했고요. 시험 봐서 당당히 예, 자격증을 땄습니다. 늦게 들었지만 늦었지만 좀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런 그 국제 심판을 통해서 또 무도인으로서 예. 한국 태권도가 그 전 세계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활발히 더 전파돼서 한국인의 멋진 예의범절의 정신과 또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도 제대로 함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그 미한무류 문화교류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또 태권도로서 활동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예. 어떤 뭐 소망이 개인적으로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라든가 국가적으로 많은 바람이 있을 텐데. 예, 며칠 전 그 위안부 최덕리 할머님께서 별세하셨어요. 네. 네. 예, 우선 일본이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왜냐하면 지금 독도라 위안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느끼고 미국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그 지금 현재 독도와 위안부를 인정해주는 일본 분께서 20-30년 뒤에 돌아가시고 나면 지금 현재 그 일본에서 국정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현 아이들, 일본 아이들이 20-30년 뒤에 정치적으로 갔을 때 그 아이들은 한국의 역사를 잘 모릅니다. 네. 우리 땅을 찾으러 가자 할 때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하. 예 그게 제일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준비하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 미국 시민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준다면 우선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그만 생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왜곡된 예. 일본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잊지 않고 예네. 또 독도 역시 그런 역사적인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뭐 고국은 물론 해외 학생들에게 네네.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해나가시겠다라는 부분인데 예예. 가슴이 뭉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생존해 계셔서 위안부에 대한 역사, 왜곡, 현실,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은 네네. 그분들이 세상을 다 떠나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슬그머니 또 사라질까 염려가 되죠. 그렇죠. 두렵죠. 그건. 하지만 예. 이런 미안 문화교류재단의 우찬 이사장 같은 분이 계셔서 아마 이런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제대로 밝혀질 날이 네.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아마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밝혀질 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든든합니다. 아무튼.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 이제 이렇게 활동을 계속해 나가려면은 예, 예. 뭐 돈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한국에 학생들 데리고 가는데도 학생들이 이렇게 자비를 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다 자비로 했습니다. 예. 그 모자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자른 거는 이제 도장에서 이제 금전적인 걸 좀 많이 그 뒷받침. 그 도장도 비즈니스인데 예. 거기에 수익을 다 그런 그 한국의 예. 역사 알리고 문화 알리는 데에 방문하는 데 돈을 많이 다 쓰고 이게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2015년이면 짧은 시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행사나 모든 이제 그 일정을 좀 이제 좀 알려주기 위해서 네. 좀 한 2-3년 정도를 열심히 했었고요. 이제는 이제 해외 동포 재단에서도 저희 재단에 인바이브 할 수 있게 예, 이메일도 보내주셨고 또 지금 제가 퀸즈 한인의 부회장 하면서 청년 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동포 사회를 위해서도 예, 많이 공사활동을 예, 하시는군요. 그래서 지금 김수현 퀸즈한인 회장님께서는 네. 이제 뒷받침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번에 또
그 독도의 밤 예, 이거를 이제 재단과 이제 퀸즈 한인회에서 이제 같이 공동 후원의 밤을 하자고 약속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약속한 상태인데 아직 날짜와 일정 그 날짜와 이제 일정 그 계획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동포들도 좀 많이 관심 갖고 뭐 후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그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이나 네. 이제 기업분이나 사장님들, 회장님들께서 좀 같은 그래. 이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후원을 해주셔서 그 우리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 한인 2, 3세들이 네. 좀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우찬이 그 태권도 관장 또 미한 문화 교류 재단의 이사장의 그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감동을 하셔서 후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바람을 가져보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무도인으로서 이렇게 참 멋진 정신을 가지고 멋진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든든하고 우리 동포사회의 미래 또 조국의 미래가 밝게 밝은 비전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후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주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